나는 이런 데서 좀 한번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곳에서 키스를 하면은 되게 로맨틱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. 뭐 왜냐면은 지금 CCTV로 경비 아저씨가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거길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방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스릴이 있잖아요. 아니면 레인보우 공연하고 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나 이건 진짜 초지혜가 계속 진상이지 않아요? 아니 아 왜 삐져요? 삐지는 게 어디 있어요? 레인보우 말고도 음악 들을 얼마나 많은데요. 원래 신곡 나는데 또 잘 되겠지 뭐. 아니 또 집 앞. 집 앞. 나의 집 앞에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그런 집 앞에. 진짜 집 앞. 집 안 말고 집 앞. 앞. 바로 앞. 예. 저는 물 속이요. 나랑 비슷하다. 물속은 진짜 약간 괴야. 물속은 어떤 물? 아니 뭐 여러 물, 뭐 수영장이나 뭐 바닷가 세 개. 이걸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세 개. 야 세 개. 세 개. 물속 좋아하네. 생각지도 못했어. 네. 실제로 애는 뭐 고1 때 고1 때 진짜? 첫키스 언제 하셨어요? 고1 때 했어요. 3학년 윗선배랑 했어요.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? 저는 그때 학교였었어요. 와, 간구나. 학교인데, 그러니까 등나무 이런 거 있는데. 방과 후에? 아니요, 쉬는 점심시간. 때렸지 않아요? 아니, 없었어요. 10분 전에 예비종이 있는데, 치면 애들이 다 들어가고, 10분 동안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요. 야, 이제 학교에 등나무 다 뽑아야 돼. 너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이제.